안녕하세요. 하이진이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준비가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벌써 은퇴 후 여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한국의 고령층 10명 중 4명이 은퇴 후월 9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전 연봉 6,255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58%가 감소된 2,708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약 60%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4억 8천만 원의 재산은 3억 6천만 원으로 소득 감소에 이어 재산 감소까지 더해진다고 합니다. 누구는 돈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은 돈이 있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는 지역이나 부양 가족 여부, 소비 패턴에 따라 누군가는 90만 원이 충분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현재 물가 인상을 고려했을 때 생계가 힘든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집한채 있는 건 세금 폭탄에 기초연금을 못 받아 아파도 당장 쓸 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생계가 힘들면 돈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도 은퇴 전에는 나름 소득도 나쁘지 않게 사셨을 텐데 왜 은퇴 후 벼락거지가 된 것일까요? 어떻게든 있는 거, 없는 거다 지원해주면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문화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의 학비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조사에 따르면 99%가 자녀의 결혼 자금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평균 1억이라고 하네요. 특히 5, 60대 분들은 자녀들 뒷바라지에 부모까지 부양하고 있다면 은퇴 준비는 고사하고 빚을 안 지면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제 주변에는 부모 덕 보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집 구매에 이어서 생활비까지 부모에게서 타서 쓰는 이민자들, 유학생들을 꽤 많이 봐왔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로 여행하며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부모가 은퇴 후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재산이 많아 은퇴 후 걱정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은퇴 자금을 끌어다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발 비극적 노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줬다가 자식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후 자금도 사라지는 그런 비극적 노후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100세 시대에 최소한 자녀들에게 지문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전 지나친 지원은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은퇴 후 예상되는 소득을 계산하시는 현실 자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지만 은퇴 준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자각은 이미 한지 오래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이 65세쯤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저 역시 그때까지 일하고 최대 금액의 캐나다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 채권, 배당금에 이어 부업까지 시작해서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할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잃으면 모든 거 잃는 거잖아요. 연금이든 보험이든 퇴직금이든 다 해지해서 혹은 대출받아서 자식에게 지나치게 지원하지 마세요. 어떠한 지원을 하셨든 자식이 노후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아직 40대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 또는 배당금을 사셔서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있으시다면 렌트비를 받는 현금 흐름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직업도 고려해 보세요. 세상은 진짜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폰 하나 또는 노트북 하나로 자금 전혀 없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졌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부업, 재테크는 뭐가 있는지 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